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선거법 곽지영 변호사입니다. 어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선거법 알기 쉽게 오늘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은혜 센터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내 손안의 선거법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저희 선거법이 굉장히 광대하고 복잡한 걸로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손안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내 손안의 선거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이름인데 또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우리 내 손안의 선거법 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손쉽게 또 시청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 저희 한국선거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더 기대가 되는 하루인데요. 센터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의 전문가로 출연을 해주셔서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선거안내센터에서 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 많은 분들이 선거법을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1390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질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렇게 질의에 답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시기별로 또 사안별로 예상되는 질의를 미리 모아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안내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법 포털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를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이름도 정말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국민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큰 보람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려운 선거법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걸 기대하고요. 오늘 주제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리를 다니다 보면 각 정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이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입장, 또 의견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걸 또 손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당의 활동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 정당법 제37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이런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명문화한 규정입니다. 특히 정당법 제30조 2항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행하는 자당의 그 정당의 정책에 대한 입장, 정책에 대한 홍보, 그리고 당원 모집을 위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정당의 계획 하에 그리고 정당의 비용으로 거리에 이 게시하는 정당의 정책에 대한 홍보 현수막 그리고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전까지 이제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ARS 당원 모집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서 당원 모집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또 현수막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의 정치 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정당의 활동이 어떤 것인지 또 궁금한 점이 많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센터장님, 화면을 보니까
정당의 명의로 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시하는 게 아무 제한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생각한 게 맞을까요? 저희가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정당이 게시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는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게시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선거 이전 180일 전까지만 게시하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상의 제한도 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시기상의 제한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대 정치에서 정당이 사실상 여론을 형성하고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설립의 자유 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이 그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법에서 이런 정당의 활동을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당이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의사를 함께하는 이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에서 사실상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당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단순히 가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심히 당비도 납부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진성당원이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이제 정당은 이렇게 진성당원을 정해화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비 납부 제도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당비는 당원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에 타인이 당비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그 당비를 대납한 사람과 그리고 그 당비를 대납하게 한 사람은 1년간 당원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정 당원이 정당의 입후보 예정자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 당원을 모집을 받고 그런 그 신규 모집을 다 받은 그 사람들에게 당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제3자,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가 되어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반되게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행동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걸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저희가 이제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제3자 기부행위를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기부행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과중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당의 민주주의 실현 또 당원들의 정치 참여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정당을 조직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당법에서 관련된 규정들이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네,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그리고 읍면동 자치구시군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여야 하실 점은 당원협의회에는 사무소를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정당의 지역 조직으로 지구당이라는 게 존재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지구당 같은 경우에 고비용 저효율의 형태라고 해서 2004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구당을 대체한다고 보여지는 조직이 지금 현재는 당원협의회가 아닐까 싶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당의 조직이나 지역적인 활동이 좀 상당 부분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습니다. 어떻죠? 네, 사실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정당이 민의를 수렴을 해서 체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 유권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것 관련해서 이런 지구당 설치 금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즉 결정례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과거 지구당 운영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또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굳이 사무소를 두지 않더라도 정당과 이런 유권자들이 소통하면서 그리고 이런 정치 활동과 당원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이 좀 보완하는 역할을
역할을 해주니까 네. 결과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좀 판시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언제나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당이 유권자들한테 간의 일방적 그런 홍보뿐만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면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 않아도 정당법으로 헌법상 무방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헌법재판소 판례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점이 좀 있습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개인이 사무소를 만약에 꾸며놓고 실질적으로는 또 시도당 하부조직으로 운영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떨까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설치가 금지된 시도당의 하부 조직으로서 이 당원협의회라고 하면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당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소로 사용이 되었을 때 그 사무소 물적 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된 용도나 기능 그리고 시도당 하부 조직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명칭 표지의 사용 그리고 상주 인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 대해서 변호사님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네.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이게 대법원 2011도 6784 판례인데요. 당시에 이제 정당 지역 운영의 위원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데 자신의 비용으로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해서 개인 사무소처럼 마치 사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실 시도당 하부 조직으로 운영을 했다 이런 취지로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이게 항소심에서는 이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어떤 실질보다는 형식을 중시했던 판례인데 대법원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단을 해봐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정당의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사용이 됐다면 이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센터장님,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당원협의회 사무소랑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Q&A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예쁜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자,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당원협의회 대표자가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당연히 이런 대표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요청하실 것 같아요. 축사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당원협의회 대표자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국회의원 분들께서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원외 당원협의회장이라고 하시더라도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해서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그 축사 과정에서 본인을 지지를 호소를 하든지 아니면 선전하는 행위가 부과될 때에는 사전 선거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선거기간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축사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 되면은 또 위법의 소지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원협의회가 지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당원협의회 명칭이 게재되어 있는 조끼나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나요?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게재되어 있는 어깨띠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180일 이전에는 가능합니다. 저희 공직선거법 제90조가 이런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런 행위 관련해서 180일 전부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일에 들어오기 전에 180일 이전이라면은 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이런 그 조끼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고 당원들이
입고 가시게 하신다면은 정당의 이런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입고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조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재산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네,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모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원협의회 당직자 명함에 해당 당원협의회 대표자의 직책 또는 성명을 게재할 수 있나요?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언뜻 드는데요.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제3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 행위 양태에 따라서 93조 254조 위반이 돼서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런 당원협의회 당직자 분께서 본인의 이런 당직에서의 직책 그리고 당명을 게재한 본인의 명함을 수교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본인의 명함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게 네, 아닌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판례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 오늘도 또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것만은 꼭 알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 정당의 정책 홍보와 당원 모집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강하게 보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선거 기간 전에는 언제든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비 관련해서는 당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며 타인이 당비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당원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행위 양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은혜 센터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